대리님을 처음 만난 건첫 출근 날이었어요. 안녕하십니까? 아, 네네. 앉아. 그렇게 각 잡고 안 있어도 돼요. 편하게 앉아, 편하게. 시대가 어느 때인데 입사 교육을 군대 다니고, 그지 이대리? 그래도 입사 교육은 필요하지. 그래. 야, 똑바로 안 하냐? 잘좀 해줘. 알았어. 팀은 그 딱딱하고 그런 분위기 전혀 아니에요. 플렉서블. 반가워요. 나는 마케팅팀 이주원이고, 이쪽은 문수연이에요. 잘 부탁해요. 잘 부탁드립니다. 아, 에너지 좋다. 너무 좋아. 정하 씨죠? 네. 앞으로 잘 부탁해요. 우리 같이 잘해봐요. 네, 저도 잘 부탁드립니다. 대리님. 요즘 대리님 때문에 너무 설레요. 이게 이번에 새로 나온 신제품인데 각자 한 개씩 가져가서 살펴봐요. 우리가 먼저 네이밍을 해야 되거든. 홈 에디션이니까 감성적인 이름이 좋지 않을까? 이 제품은 상큼하고 달콤한 과일 향이 나는 제품으로 이제 막 시작하는 연인들의 썸을 떠오르게 합니다. 예를 들면 나랑 썸 탈래? 이런 느낌의 네이밍을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. 썸. 그런 느낌을 가져도 괜찮겠는데? 좋은데? 승주 씨 잘했어요. 정아 씨, 나랑 썸 탈래? 네, 타고 싶어요. 정아 씨, 정아 씨, 어떤 거 같아요? 봄날의 설렘을 담은 느낌이면 좋을 것 같아요. 좋네요. 그럼 정아 씨랑 승주 씨가 이 제품 네이밍 맡아줘요. 네, 알겠습니다. 네. 그럼 니즈 쪽 미팅은 다음 주쯤에 잡아서 진행하자. 그래. 걔네랑 뭐가 돼야 일이 풀리지? 며칠째 여기냐, 우리? 어디나 마르다. 대리님들 힘드시죠? 우리 음료수 한 잔씩 하면서 힘 내자고요. 아유, 승주 씨 센스. 아유, 진짜. 고마워요. 손 배웠나 보네요. 나도 그게 제일 아프더라. 감사합니다. 저손 다친 거 알고 뚜껑을 닫아 주신 거예요. 너무 설레지 않나요? 쩡아, 뭐해? 왜? 밥 먹어봐야지. 아, 저 귀걸이 잃어버려서요. 어떡해. 빨리 찾고 와. 전 엘리베이터 잡고 있을게요. 나 배고파서 먼저 가볼게. 빨리 와. 네, 금방 찾고 갈게요. 찾아줄까요? 찾았어요. 자주 덜렁대나 보네요. 덜렁댄다니. 더 덜렁대고 싶다. 너무 설레지 않나요? 뭐야? 니들이 뭘 알아?